안녕하세요. 아레테 골프 김창민 프로입니다. 오늘은 그린 주변의 벙커샷, 젖은 모래에서 치는 요령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는 날, 벙커가 젖어 있거나 좀 딱딱해졌을 때 치는 요령입니다. 어드레스를 일반 어프로치하고 비슷하게 쓰시는데 스탠스는 좀 넓게 서십니다. 그 상태에서 일반 벙커샷은 왼발 쪽에다 공을 위치하는데 저쪽 젖어 있고 이제 딱딱한 모래에서는 볼을 띄우는 목적이 아니고 그 어프로치 하듯이 해서 볼을 이제 탈출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자, 볼을 약간 가운데보다도 오른발 쪽에 위치하게 해놓고 체중은 약간 왼발 쪽으로 너무 많이 왼발 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가 되는 게 아니고 약간만 왼발 쪽으로 한 6:4 정도로 놓으신 상태에서 자, 클럽을 너무 많이 오픈 시키지 마시고요. 자, 원래 어프로치 하시던 것보다는 약간만 오픈 시키시고 자, 이렇게 쓰신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치시면은 자, 이런데 이제 젖어 있지 않은 모래 같은 경우에는 모래가 이렇게 팍팍 들어가죠. 자, 이렇게 모래가 들어가는데 젖어 있는 모래에서 치게 되면은 모래가 많이 굳어 있습니다. 굳어 있기 때문에 바운스로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날로 들어가서 하지만 날로 들어가는데 공을 너무 직접적으로 맞추면은 볼이 너무 많이 날아가겠죠. 그러지 마시고 볼에 한 2cm 정도 뒤를 가격한다라는 느낌으로 어프로치하고 똑같이 하시는데 볼에 2cm 뒤에를 가격한다라는 느낌으로 자 어드레스 쓰시고요. 볼은 약간 우측 발에다 놓으시고 너무 오픈 시키지 마시고 자 약간 닫아 놓으시고요. 자 체중을 왼발 쪽에 놓으시고 볼에 한 2cm 정도 뒤에 자 2cm 정도 뒤를 친다라는 느낌으로 자 이런 식으로 치시면은 젖어 있거나 모래가 딱딱해도 충분히 탈출하실 수 있고 핀에 더욱더 가까이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린 주변의 벙커샷, 젖은 모래 혹은 딱딱한 모래에서 치는 요령을 배워보셨는데요. 이런 요령들 몇 가지 팁들만 가지고 치신다라면은 충분히 탈출이 목적이 아니라 핀에 더욱더 가까이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드박스